매해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학교 급식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942톤이나 되며 처리 비용만 한 해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음식물을 남기면 벌금 1000원 같은 제도의 시행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실행했을 때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시내 한 중학교 학생들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왜 우리 학교 급식은 굉장히 맛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잔반이 남을까를 이상하게 생각했고 잔반을 남기는 학생들을 관찰하며 연구했죠. 처음에 학생들은 식판에 밥과 반찬이 배식되는 과정에서 많이 주세요, 조금 주세요, 조금 더 주세요와 같은 영양사와 학생들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 양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러한 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많이, 적게, 좀 더 많이, 좀 더 적게란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이 작용했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개인별 적정량을 맞추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학생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급식이 맛이 없어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을 가늠할 수 없어서 남긴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여러 가지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잔반을 줄이기 위해 밥을 뜨는 주걱과 국을 뜨는 국자, 숟가락과 젓가락 크기를 줄여보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아주 획기적이면서 미묘한 관찰을 할 수 있었고 드디어 큰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생겼는데요. 결혼식이나 행사에서 뷔페 음식을 떠올 때 뷔페 서빙 그릇에서 내 접시로 덜어올 때는 조금도 양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접시를 들고 와 자리에 앉는 순간 음식을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후회감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서서 뷔페 음식을 담는 동안에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시선으로 인해 음식의 면적은 볼 수 있지만 높이를 볼 수 없기에 음식 전체 부피를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조금씩만 담아야지 생각하더라도 가져온 접시의 음식은 내 계획보다 항상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학생팀은 이러한 순간을 계산해 넣고 음식을 담는 과정에서 음식의 양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가설을 세우고 처음부터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일반 식판에 밥을 가득 담으면 두 공기를 훨씬 넘기는 밥의 양이 되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밥을 가득 떠왔다가 의도하지 않게 잔반을 남기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한참 성장기 아이들이라 해도 많은 음식은 결국 잔반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었죠. 학생들을 지도한 이정훈 교사는 일반 식판에 밥과 반찬을 가득 담으면 일반 성인들 두 명이서 먹어도 남길 수 있는 양이 나온다. 환경 문제를 넘어 학생들 급식의 질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여서 아이들과 함께 계속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담는 과정에서부터 음식의 양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식판에 가이드선을 그어 부피에 따른 밥의 양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정확히 내가 원하는 양을 담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죠. 학생들이 만든 무지개 식판은 기존 식판에 무지개 형태로 선을 그은 제품입니다. 무지개처럼 그려진 포물선에는 밥 2분의 1공기부터 2공기까지 담을 수 있는 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판에 줄을 그어 정량을 유도하는 동시에 식판 재질도 가벼운 소재로 바꿔 무게를 기존 제품보다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가벼운 식판에 음식을 담으면 음식 무게를 더 잘 느낄 수 있어 스스로 음식량을 조절하기 쉬웠습니다. 무지개 식판의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식판을 바꾼 단 하루 만에 학생 1인당 평균 130g이 넘었던 잔반량이 10g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고민해서 시작된 반짝이는 이 아이디어는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공모전 학생부에서 목동 잔반 프로젝트 팀으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공모전 상금으로 500만원어치의 삼성전자 제품 교환권을 받았는데 자신들이 갖고 싶었던 노트북이나 전자제품을 사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선뜻 기부했습니다. 학생들이 기부한 냉장고와 세탁기 등은 성남시 수정구청에 보내졌고 관내 독거노인, 미혼모 등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 10여 곳에 전달되며 더욱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식판은 대량 생산되어 대기업 구내식당과 군부대로 퍼져나갔고 일본까지 수출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급식에 비해 반찬 양은 적고 밥 비중이 높아 학생들이 밥을 많이 퍼가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가정식은 한식보다 반찬 수가 적어 음식물 쓰레기가 적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오히려 일본의 수많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을 넘기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심각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2019년부터 식품 손실 감소 추진법을 시행할 만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일본 학교 급식에서도 무지개 식판을 도입해 버리는 밥을 줄이도록 권유하고 있죠. 미국도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데요. 미국의 초등학교에도 무지개 식판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이 먹기 싫어서 버린 음식을 다시 먹으라고 강요한 사건이 알려져 큰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논란이 된 교내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한 초등학생이 와플을 식판에 받아왔다가 먹기 싫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를 본 급식실 직원이 쓰레기통을 뒤져 와플을 다시 꺼내더니 냅킨으로 몇 번 닦은 후 다시 학생에게 억지로 건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직원은 음식을 버리고 가는 학생에게 다시 앉아 이건 음식 쓰레기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해당 와플을 먹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팔짱을 끼고서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학교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에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이 만들어낸 일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해당 직원과 교장이 해고됐고 그리고 무지개 식판을 수입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문제 해결에 있어 시각적 요소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됐는데요. 그동안 세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돼 왔지만 이번 한국 중학생들의 연구는 직관적인 가이드를 제시해 스스로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각적 대비를 통해 사람들은 동일한 양을 다르게 인식했고 이러한 요소는 심각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키가 되었습니다. 음식 버리면 벌금이라는 무서운 경고보다 문제를 폭넓게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접근한 방법은 먹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사례로 주목받았는데요. 미국 디자인 컨설팅 기업 아이데오는 이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아 미국 전시회와 행사장 뷔페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한 해 음식물 쓰레기는 2,180억 달러, 한화로 약 254조 원이나 되고 그중 40%가 호텔과 행사장 뷔페 서비스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데오의 전문가들은 큰 접시에 무지개선을 그렸습니다. 접시 크기도 지름 24cm에서 21cm로 줄여 적정량만 담아갈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접시 크기를 줄이고 선을 그은 것만으로도 뷔페 손님들은 예전보다 음식물을 20% 적게 가져갔고 음식 쓰레기는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이드선이 있는 접시에 음식을 담으면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선 안에 넣으려는 효과가 있어 사람들은 실제 양보다 더 많은 음식을 담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제시하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풀어낸 학생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